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가 곤충 테마파크. 아, 이 유명한 데를 모르시다니. 아, 처음 와봤습니다. 네네. 이번에 좋은데요. 곤충 테마파크. 매일 지어다녔는데 처음 지어다녔는데도 처음 들어봤고, 여기에서 오늘은 김영재 대표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체험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주에서 직수입한 관찰 벌충을, 굉장히 고가의 관찰 벌충을 이제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벌을 이식해서 이제 그 벌이 자라는 모습도 보면서 그 꿀도 여기서 직접 채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귀중한 자리에 또 우리가 초대돼서 벌을 한번 입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벌들이 잘 자라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오우, 무겁진 않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2층 천천히 들어오겠습니다. 오우, 얘는 좀 무겁네요. 조심히 여기 안 묶게. 그 다음에 네. 이게 우리 그 아까 했던 격언판 왕이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일벌들만 올라오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또 이렇게 또 스테인리스 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물질은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서랍이 있어요. 예, 서랍을 쌀가닥 열면, 이 서랍 열어서 이 이물질을 제거할 수도 있도록 아주 그냥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제거하는 별탕이 되었습니다. 좀 신나지 않으세요? 네. 이게 우리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벌을 한번 내검을 하고 자, 화분떡을 제법 고장이나 넣는 거를 많이 먹었네요. 아이고. 8매상이 들어갈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먹이장이죠? 먹이장이에요, 먹이장. 그대로 이거는 첫 번째 장에다 위치시키고요. 예,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제 공섭이 되니까 이건 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네, 얘도 이제 먹이장이죠? 먹이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도 숯벌을 좀 드렁드렁 달고, 여기도 먹이,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 봉판이 이렇게 있죠. 네, 여기도 먹이를 꽉 채웠네요. 숯벌을 좀 제거를 하고, 작업이랑 똑같지만 좀 왠지 더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꽃자리에서 숯벌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건대기장이죠? 예, 저기. 그러니까 노란색입니다. 여기 보면 숯벌들이 요 한 이 한 면에 혹시 벌들이 몇 마리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3,500마리요. 이론적으로 3,500마리요? 네. 그러면 여기는 거의 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차 있나요?
전체 면적에서 애벌레 말입니까? 네네, 번데기가 우리에서 70% 정도. 70% 정도? 그럼 대략 한 몇 마리 정도 될까요? 2,300마리? 2,300마리. 대단히 아주 그냥 정석하게 머리가 확확 들어가셨네요. 맞는지는 모릅니다. 네, 맞는지는 모르니까. 네. 자, 이도 이 정도 무섭다. 네. 펄매가 들어오는 거죠? 맞나요? 펄매? 응매. 반대로 되나요? 네. 왼쪽이 앞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뚜껑. 어휴. 뚜껑을. 어휴. 채운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기계 장치 이렇게 돌리게 되면 뿔이 쫙 돌리면서 이제 쫙 아래로 빠져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거를 돌리는 거네요. 네. 돌리고 이제 압착이 되나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봉하게 되면 딱 돌려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벌집 이렇게 봉해져 있던 것이 쫙 어그러지면서 그걸 채울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재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이건 재사용이 가능하죠. 아, 예, 반대로 넣으세요. 반대로. 반대로. 네. 네.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더 뺄까요? 네. 네. 벌들이 아직 올라오지는 않고 있죠? 네. 네. 올라와야지 되는데. 잘 올라와서 적응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뚜껑 이게 좀 환기구인가요 이게? 이걸 열어도 될까요? 열어도 이거를 열면은 아 나오겠네요. 위에 이제 다 달라붙어서 일단은 닫아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앞뒤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시 가야 돼. 어디 안 맞았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게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을 자라주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이 새로운 벌통에서 벌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예, 잘 자랄 것 같아요. 잘 자랄 것 같습니까? 네. 한 일주일 후 정도에 또 새끼들이 또 얼만큼 자라나고 또 여기에 잘 적응하는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인 곤충 테마파크에서 호주 벌통에 벌을 이식하는 것을 같이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